나왔거든요. 마음이 급한 키드 2라운드입니다. 아, 자, 공 울리자마자 린치와에서 충돌인데 네, 저 때마다 가네아라가 아주 냉정하게 오른쪽 킥을 뻗어서 원거리에서 키가 크니까요 딱 저지를 한 번씩 해줍니다. 네. 키드는 저렇게 해서 한번 저렇게 해서 저럴 때 뒤로 밀려주면 키드는 불이 활활 붙는 타입이거든요. 불이 가네아라가 냉정하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 끄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 물을 끼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로키 차고 서서히 또 끌어당겨주죠. 자, 속여주고 들어가려 했습니다만 키드도 마음속에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자, 돌다가 치고 들어가려 하는 키드. 자, 치면서 자, 훅 타이밍에 자, 하지만 반대로 선수 네. 들어갑니다. 아, 다리를 걸었습니다. 자, 안 받으러 하나요? 자, 놓친 상태에서 클로즈 가드. 자, 일단 키드가 위쪽으로 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셋째, 가네라, 셋째. 반대로 지금 조은혜에서 가네라 선수가 왼쪽 다리로 키드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네, 키드가 자신이 당했습니다. 자, 밀어내고 일어나려 하는데요. 자, 네. 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밀면서 레슬링 움직임. 그래서 풍겨내서 넘어뜨렸으면 다시 3위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키드 선수가요. 하지만 그렇게 당하기는 힘들죠. 네. 가네아라도 챔피언인데요. 그리운 펀치였죠. 살짝 거리가 짧았습니다. 천만 그대로 나옵니다. 이어지는 가나라의 아빠 키드가 숙일 것을 알고 밑으로 쳤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펀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순간 실신을 할 뻔했던 야마모토 키드 짧은 어퍼컷까지의 펀치였습니다. 키드가 숙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자, 하프가드 탑에서 계속해서 아빠에게 복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나라 마사노리. 와, 키드 위기입니다. 자, 패스를 누리고 있는 가네아라 그동안 그 순간 돌려버리는데요. 자, 밀어내면서 네. 탈출 시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가네아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쉴 타이밍을 주기보다는 자, 마운트에 올라왔나요? 하지만 자. 키드의 왼쪽 무릎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네. 저기서 눌러주면서 키드가 하지만 드릴을 하면서 아프가드 잡았죠. 네. 자, 이제 하프가드에서 키드의 왼팔을 노리려 하는 가네아라 마사노리. 자, 패스 싸움인데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패스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가네아라 마사노리가. 제가 봤을 때 스탠딩을 해서 그 다음에 쳐도 괜찮거든요. 키드가 턱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패스 싸움을 하지만 오히려 키드가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라운드의 탑에서 파운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뇌의 충격을 누적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네아라 마사노리는 일단 패스하기 좋은 유리한 위치를 잡았거든요. 키드의 겨드랑이 지금 파졌고 자, 돌려내려는 키드 하지만 쉽지 않죠. 겨드랑이를 회복을 해야 키드가 엉덩이 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프가드에서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네요. 하프가드에서 주고받는 양 선수. 중요한 점은 키드가 저렇게 등이 땅에 그냥 꼭 닿아있으면 그런 하프가드로서의 이점이 없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몸이 딱 사이드로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눌러버리는 가네아라 마사노리. 그대로 1분 소모를 한다고 네. 해도 키드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에서 점수를 잃게 되죠. 잘 격투기 팬님들이 생각해보시면 이 저 하프가드에서 노게이라가 저렇게 등대고 누워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노게이라는 하프가드 가면은 진짜 저기서 꼭 옆으로 몸을 이미 풀고 있는 상태에서 타고 일어나서 스윕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 서비스를 하든지 그랬거든요. 하지만 키드는 딸려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기대 쉽지 않은데요. 근데 가네아라도 이럴 때가 아닌데요. 진짜 충격 받았는데 말이죠, 키드가. 그 가네아라 선수의 패스, 가드 패스를 일단 디펜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키드가 안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저 상태에 지금 자신이 갇힌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자, 패스했나요? 아, 여기서 공이 오네요. 2라운드 종료됩니다. 사이드로 빠져 나오자마자 2라운드 종료. 아, 이 키드가 말이죠. 자, 지금 키드가 역전을 해냈던 그 상황이고요. 일단 팔은 키드가 이미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발을 저기서 넣기는 힘들었고. 아, 지금 보세요. 아, 어퍼가 아니라 훅이었군요. 네. 밑으로 아예 각도를 키드가 수비퍼스를 예상을 하고 자신도 중심을 낮추면서 밑으로 처벌 했어요. 지금 머리 받고 아예 키드가 수비퍼스를 예상하고 친 겁니다. 보통 저럴 때는 어퍼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각도가 다시 보니까 완전한 훅이었군요. 와, 대단합니다. 카메라 마사누리. 바로 깨어나서 키드가 방어 동작에 들어왔습니다만, 이어지는 두 번째 그 뒤따라 들어오던 미키까지 맞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경기 끝날 뻔했네요. 그리고 진짜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 가네아라 마사누리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